코로나의 또 수혜가 라면이 됐군요.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K라면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반기 라면 수출 또다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네, 김종욱 기자. 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1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치를 썼는데 올해 다시 들어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또쓴 건데요. 관세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3억 1,96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5.8% 늘어나면서 기존 최대치인 지난해 상반기에 3억 208만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난해 상반기와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출 호조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신기록을 쓸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중국이 6,800만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했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대만 여기도 많이 수입을 했고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라면을 굉장히 많이 수입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라면 수출이 급증한 거를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뭐 집콕 생활이 늘면서 그렇죠. 라면이 아무래도 한끼 식사가 되고 비상식량으로도 또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면을 주목했다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한류 열풍 덕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BTS 등 글로벌 스타 활약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그 자체로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먹방하면 이 라면 먹방이 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먹방 유튜브 조회수가 뭐 영상 하나당 몇백만이 쉽게 넘어갔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인기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있죠. 어느 영화죠? 기생충? 네, 네. 그렇습니다. 기생충에 등장한 갑자기 짜파구리 퀴즈. 홍보 효과도 있었다는 건데요. 짜파구리는 뭐와 뭐에 뭘 섞은 짜파구리, 걸까요? 짜파게티 너구리? 아, 그렇죠. 분명히 잘 알고 대답 다 계시네요. 잘해주고 있어. 근데 정말 실제 이두 개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해외 소비자들이 이두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이런 한류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데일리 TV 뉴스 이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라면 업계가 또 웃지 못한 이유가 이 수출이 또다시 뭐 계속 증가하는 것만 아니고 지금 둔화세도 있다고 하고 물류난도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라면 수출량 신기록 소식만 듣게 되면 뭐 라면 업계에 걱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고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라면 수출액 자체는 늘었습니다만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37.4%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이것보다 크게 못 미쳤다고 하고요.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까닭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 라면 수요는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워낙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 부족이 심하고 있다는 뭐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 수출 업체들이 실제로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서 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면을 포함한 식품 업계 역시도 이 같은 수출 물류난이 겹치면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폭염이 라면 업계에 좀 악재로 또 다가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에는 의견? 네. 네, 뭐 네. 설문조사를 한건 아닙니다만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들어는 보죠. 너무 네. 더우니까 네. 이제 국물이 뜨거운 라면을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뭐 일리 있어요. 생각해보면 비빔면 종류를 좀 많이 먹게 될 차가워 것 위주로 같은데,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뭐 라면을 다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지 또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글로벌 판매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국내 시장은 또 라면값 인상을 또 지금 시작했고 오뚜기부터 시작한 거죠. 자, 관련 업체 실적 투자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농심이나 팔도 뭐 이런 일부 식품 회사가 이미 해외에 라면 공장을 두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다소 좀 둔화했다고
작지만 실제 한국 라면 판매액은 훨씬 더 높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실적을 보면 농심이나 오뚜기, 삼양식품 뭐 이런 국내 라면 주요 업체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라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워낙 코로나로 다 힘드니까 식품 업체들이 뭐 소비자 눈치 보기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인상을 크게 하지 않고 그동안 버텨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네.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하니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최근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오뚜기가 13년 만에 정확히는 13년 4개월 만에 라면 가격 인상을 예고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사실 오뚜기는 라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즉석밥, 죽, 캔참치, 냉동피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소스류, 뭐 이런 거 대부분 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에 이제 오뚜기가 이런 라면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 이것이 실적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즉각 주가도 좀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15일에만 전일 대비 오뚜기 주가는 5.6% 상승을 했고요. 다른 라면 업체도 이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니까 농심 주가도 7.9% 뛰었고요. 삼양식품도 주가가 6.2% 올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이 당분간 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좀 봤는데요. 이 때문에 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 도미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라면뿐만 아니라 주요 식음료 업체들의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투자에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